반갑습니다, 대표회장님. 이렇게 한부총 중앙 대표회장님을 맡으셨는데 소감 한마디만 말씀해 주십시오. 네, 부족한 종이에 이 큰 단체의 대표회장을 맡게 돼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으로 믿고 열심히 일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4대 중앙 대표회장님을 맡으셨는데 이 지금 한부총이 지금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한부총이 왕성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번에 대표회장님을 이제 맡으셔가지고 어떻게 부흥을 시키실 건지. 예, 원래 17개 단체가 이제 태동을 해서 4년 전에 피종진 목사님, 한영훈 목사님, 오범렬 목사님께서 이렇게 창단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합류를 해서 이제 제가 먼저 합류했다는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4대 대표회장이 되었습니다. 대단하신 봉사 단체 회장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우리는 순번제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차례대로 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회장이 되겠지만 제가 조금 한 발 먼저 가서 한 발 먼저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28개 단체로 확장이 되었고 지금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선교 단체들이 지금 한 8개 단체가 더 있어서 금년은 아마 40여 개 단체로 이렇게 확장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명실상부 한부총이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또 세계를 대표하는 그러한 부흥사 단체가 되고 있는데요. 부흥사 단체들이 같이 하고자 하는 분들은 어떻게 연락을 드리면 가능할까요? 제가 이제 세계복음화 부흥사 연합회하고 21세기 영성운동본부하고 같이 금년에 3개 단체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 회장님들 중에서도 같이 이렇게 일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이제 우리가 형식적으로 오지만 확실한 서류를 받고 서로 다 단체 회장들이기 때문에 서로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식으로 회원 가입 신청서를 받고 또 그분들과 미팅을 한 후에 이제 내년에 신년도 계획을 정책회의라는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같이 협력해서 모든 일정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가 그 오살리 기도원, 한월산 기도원, 또 지방의 여러 개의 큰 기도원과 체육관 집회가 계획되어 있고 또 강단을 서로 교류하는 강단 교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는 활성화 있게 우리가 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에 그 활동하시는 이제 한부총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게 참 기대가 많이 되고요. 목사님께서 신무하고 계시는 엘림 수양관이 이 대부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대부도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도 하기가 상당히 수월하고 또한 공기가 상당히 맑은 그런 곳이거든요. 이 엘림 수양관이 이제 또한 많이 홍보가 되고 이쪽에서 또 집회들 많이 가지셔야 되는데 이곳에 와서 집회를 하고자 하면 또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해야 되나요? 이제 저희 수양관에서 다른 단체들도 오셔서 이제 성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에는 11시, 2시, 4시, 7시 하루에 4차례씩 매주 매월 연합성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사님들로 이렇게 오실 분들은 저한테 미리 연락을 주시고 사회자, 기도, 또 축도 이런 순서자들을 한 네 분에서 다섯 분은 모시고 올 수 있는 그런 분이어야 우리가 강사로 같이 일할 수 있고요. 아니면 그 각 단체 스스로가 우리 단체와 연합하지 않고 단독으로 본인들이 한 주간을 쓰실 경우는 오셔서 이제 우리가 건물이 세 개가 있습니다. 한 100명 정도 또 한 150명 정도 한 200명 정도 숙식할 수 있는 이런 소성전, 대성전, 중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주간 쓰는데 이제 서로 상호 간에 어느 정도 경계가 이제 되는지
서로 합의하에 이렇게 한 주간을 쓰실 수가 있고요. 또 각 교회에서 쓰실 때는 1박 2일로 오셔서 자기가 이제 마음이 정한 대로 감사헌금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 야유예배, 또 오전에 오셔서 같이 바베큐 타임하고 그 다음에 예배드리고 등산코스, 또 이렇게 바닷가 산책로 이게 잘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루 다녀가시는 데는 그냥 무료입니다. 대신 본인들이 사용하고 가실 때는 깨끗이 청소해 주시고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 또 이렇게 그 많은 성도들이 또한 단체들이 와가지고 집회와 또한 은사를 받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곳을 지금 마련해 주셨는데요. 그 감사드리고 하여간 2023년도에 이제 대표회장님이 그 나아가시는 그러한 한부총이 이제 세계적으로 그 이름을 널리 펼칠 수 있는 그러한 단체가 되기를 축원드리면서 이만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한마디만 추가하자면 제가 한 3개월 전에 쓰러졌는데 병원에 가서 다 진찰을 해도 확실히 병명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 병원으로 가보라. 그래서 안산에 고대병원이 있는데 가기 전에 목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환상 가운데 미스바 부흥운동하고 또 하나는 수문앞 광장의 대성회를 보여주셨어요. 7월 1일 날, 7월 24일 날 이렇게 8일 동안 아주 성대하게 치렀던 그 수문앞 광장 부흥회를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성경을 연구해 보았더니 회개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장로님, 권사님, 온 성도 그리고 주의 제사장들이 모여서 회개했던 회개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먼저 회개하고 또 우리 단체 부흥사들이 먼저 회개하고 부흥사들이 먼저 부르짖고 부흥사들이 먼저 연합하고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수양관에서 매주 목요일날 이런 성회를 하고 있고 그동안에 목사님들 한 100여 명 모셔서 우리가 목회자 세미나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광교회에서 또 세계복음화 주체로 거기서도 이렇게 부흥사 세미나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을 자주자주 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같이 연합하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또 우리 모든 목사님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같이 협력하여 기도로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 운동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기도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대부도 엘림 수양관에 연락을 해주셔서 같이 기도 활동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